이제 불을 이용해서 산화시켜갖고 오일의 막을 형성하게 되면 기름막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음식이 늘어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길들이기가 끝난 프라이팬이 실제로 요리하는 데 더 그렇죠. 도움이 되는지 또 길들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또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요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코팅 프라이팬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네. 예열을 잘해야 됩니다. 예열을 예, 예. 네. 예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려고요. 네. 지금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키고요. 네, 동시에 켰어요. 네. 그리고 네. 중불에서 한 2분 정도 예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2분 정도. 예, 왼쪽은 같은 코팅 프라이팬인데 예열하지 않고 예? 예, 저희가 달걀을 한번 네, 아, 바로 달걀이 달걀. 안 되고 네. 길들이기를 하지 않은 그래서 바로 한번 예, 이렇게 해보고요. 아. 그다음에 왼쪽 편은 이렇게 네. 하고 네. 그리고 오른쪽 편은 네. 지금 저희가 아까 길들이기를 다 마친 건데 네.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약간 예열이 됐잖아요. 예. 한 2분 정도 예열을 시켜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 예, 한번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기본 상식을 몰라도 예열을 하고 하는 게요. 그렇죠. 저렇게 예열을 안 하고 하면 달걀 후라이가 맛이 없어요. 그쵸? 아, 네. 네. 너무 오래 삶아지는 듯한 느낌이라 바삭바삭하려면. 네. 네. 달걀 보시면은 예열되지 않은 거는 벌써 쩍쩍 달라붙어서 네. 코팅팬에 네. 지금 달라붙은 게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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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예열을 한 쪽은? 예열 한 프라이팬은 예쁘게도 되지만 지금 이게 저희가 예열을 한 시간이 조금 짧아서요. 네. 안 붙은 것 같아요. 예. 붙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도 되지만 네. 잘 떨어지거든요. 네. 자, 이 코팅 프라이팬을 쓰실 때 대부분 뒤집개들을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걸 이렇게 긁다 보면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무 주걱이나 네. 아니면은 요즘에 실리콘 주걱들 또는 사기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아, 나오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뒤집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네, 살짝 그 뒤집개로 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아, 이렇게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지금 잘 떨어지죠. 네. 한 자국이 거의 하나도 없이 네. 네. 깨끗하게 지금 그럼 됐고요. 그럼 이쪽은요? 자,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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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보시면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탔어. 네. 밑에가, 아. 밑에가 좀 네. 이렇게 눌러붙게 되어 있죠. 누가 네. 먹나요? 누가. 그래서 아. 코팅 프라이팬을 하실 때는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밑이 정말 쩍쩍 달라붙어서. 네. 일단 좀 먹기 싫을 정도로 많이 탔어요. 네. 네. 모양도 별로 지금 안 좋고. 근데 지금 나무주걱으로 뒤집긴 했지만, 저는 사실 스테인리스가 가장 위생적일 것 같아서 뒤집기도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 실리콘이 사실 많이 쓰라고 하지만, 저 사실 이게 불 위에서 안전할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리콘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 쉽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리콘 조리도구가 요새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실리콘 조리도구를 사용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직접 불에 닿지 않게 이제 간접적으로 불에 닿을 때는 실리콘이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직접 불을 가게 되면 이제 실리콘이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실리콘 말고 이제 실리콘 합성 재질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물질의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네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쉽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뒤집개 재질은 그렇고요. 저희 앞에도 지금 다양한 그런 팬과 냄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리에 따라서 어떤 냄비를 쓰면 더 좋은지 그런 궁합들도 있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음식, 이런 조리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온도로 끓여야 될까? 아니면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들까에 따라서 조리 도구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범랑 냄비 같은 거는 이제 온도를 오랫동안 보관을 필요하고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장시간 끓이는 이제 전골이나 찌개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죠. 예,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 냄비는 다른 조리 요구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 알루미늄 냄비가 가장 좋죠. 그래서 그 라면과 같이 빠르게 끓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유리 냄비를 사용할 때에는 유리는 다른 어떠한 식품과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 용기에 의해서 생기는 유해